LG노텍 와! 왜 좀 차익실을 좀 해놓지, 이거 좀. 예? LG노텍 와! 내가 얘 이렇게 들어올릴지 어떻게 알았겠냐고. 그럼 우리 오늘 종목 다 팔고 몰빵하지, 우리가. 행복하네, 진짜, LG노텍. 그죠? 고생고생하셨잖아요, 얘도. 주력은 아니더라도, IT에서 유일하게, 예? 최근에 드린 수익 종목, DB하이텍도 안 들어간. 이게 여기 찍고 내려올 때 편입한 거잖아요. 가장 고점이 21만 8천 원에 평균 단가예요. 수익이네. 덜고 갈까요? 덜고 가? 왜?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조금 오르면 이제 겁나서 팔고.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. 근데 내가 산데 밀려. 그러면 손절도 잘 못해, 솔직히 얘기하면. 그랬다가 돌리면, 아이고, 빨리 팔아야지. 이런 놈이 다 있나. 아이고, 어차피 저기서 또 밀리겠지. 밀리더라도 가져가는 거예요. 밀리더라도 편입하는 거예요. 왜? 이걸 개인이 들어올리나, 지금? 응? 아니, 기아차를 지금 개인이 쌓아올릴까봐? 동학개미가? 얘라 이 연기금을 한번 엿먹어봐라. 그냥 동학개미가 쌓아올리는 거야, 지금? 예쁜 공주님 말씀처럼 전문가라고 다 한다. 아니에요. 저도 모르는 게 많고. 특히 방송 나오는 친구들. 방송 나오니까, 아, 이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구나. 케이블 TV가 방송입니까? 솔직히 얘기하면. 아, LG노텍 좋다. LG노텍 그거 올려주세요. 그 PPT하고 다.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.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펀드멘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. 소형주는 그냥 수급 논리에서 잡아내는 거고.